미국 상무부가 이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투자에 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하기로 했죠. 파운드리 경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봅니다. 산업일보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 네. 이번 보조금 규모가 예상보다 좀 큰 수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8조 9천억 원 규모의 현금 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투자를 17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2030년까지 확대할 방침인데요. 네. 하나로 따지면 62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 대비 미 정부의 보조금은 약 16% 수준인데, 예, 보시다시피 투자액 대비 현금 보조금 지급 비율로만 보면 삼성전자가 인텔이나 TSMC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마디로 경쟁 회사보다 투자는 적게 있는데 보조금은 조금 더 많이 챙긴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통 큰 결정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 기준 1,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를 끌어들이면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투자 규모를 두 배로 확대를 했다라고 그러던데 네.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됩니까? 네, 일단 기존에 짓던 파운드리 공장이 하나가 있었고요. 여기에 파운드리 공장 하나를 조금 더 추가로 건설을 하고 최첨단 패키징 라인과 연구 개발 시설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 테일러 반도체 공장은 2026년부터 두 번째 공장은 2027년부터 4나노미터 이하의 4나노, 2나노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TSMC와 인텔 등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자들과 정면 대결하겠다는 포석을 읽힙니다. 미국은 사실 엔비디아나 퀄컴, AMD 등 세계 유수 팹리스들이 다수 포진해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로 TSMC 대만이 이 공장의 수요들을 감당해 왔는데 이 시장을 두고 파운드리 1위인 TSMC, 또 파운드리에 재진입한 인텔이 삼성전자를 역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들과 정면 승부를 하려면 미국 고객과 인접한 곳에서 반도체 완제품을 납품할 완전한 생산 기지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보다 TSMC가 더 많이 보조금을 받게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투자를 더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TSMC도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TSMC는 당초 400억 달러로 계획했던 투자 규모 650억 달러까지 확대를 했고요. 여기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세 번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SMC는 이미 애리조나에 반도체 두 개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이번 투자 확대로 1에서 4나노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세 개의 팹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대만 기업인 TSMC가 이렇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 양안 간 갈등 고조와 또 미중 전략 경쟁,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위 기업인 TSMC 역시 미국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삼성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SMC에 의존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다양한 이유로 공급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또 대만 독점 시장 구도를 깨고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 하는 한편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품부터 생산 또 패키징 테스트까지 이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수주 단계에서부터 이 파운드리 업체는 발주사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이런 파운드리 산업의 특성상 미국 내에서 이런 전 과정이 가능해지면 제품 수주가 훨씬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테일러 공장이 2나노 공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TSMC와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2나노 양산으로 TSMC와 초미세 공정 경쟁을 본격화하며 점유율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란 분석이고요. 결국 미국에서는 텍사스 대 애리조나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8만 전자를 결국 내줬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최근 물가지표 등이 이제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자 미국 기준금리 이 기대감이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고요. 중동 정세도 불안해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선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센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일보 박혜린 기자였습니다.